네, 안녕하세요. 거북도사, 아니 오징어 게임 참가자입니다. 제가 이제 너무 많은 로블록스를 컨셉 로블록스라는 데 사용해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됐는데요. 아니, 그래, 이 차를 타면 되는 건가? 차 안에서 근데 가스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타기 싫어지는데 일단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차에 탔더니 잠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오게 됐는데, 맵 안에는 지금 돼지 저금통이 있고요. 방금 저와 함께 벤을 탔던 소녀가 있네요. 오, 맵이 생각보다 구현이 잘 돼 있습니다. 자, 한번 뛰어서 여기 오징어 게임에서 탈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떤 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이렇게 탈출하게 될지.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이게 456번 이정재 배우님 같은데요? 아니, 뒤에는 이렇게 사진까지 걸려 있습니다. 오, 뭐야. 일단 빠르게 탈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이제 게임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뛰어! 자, 이제 이렇게 뛰어서 게임을, 첫 번째 게임을 참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는 그 대기실이죠? 그 게임하러 가는 길. 자, 이렇게 한번 뛰어가니까, 뭐야! 아니, 바닥이 제가 오는 길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물쩡 거리다가 늦게 가면은 여기 사라지는 땅 밟고 그냥 바로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점프 해가지고 빠르게 가주시고요. 바닥이 막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게임에서 막 누가 맞고 막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나요. 혹함이 이게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면은 조금 시끄러운 편입니다. 자, 이 정도 점프 맵은 오징어 게임에 걸맞지 않아. 나한테는 너무 쉽다고. 자, 오징어 게임 아니라 거의 거북이 게임이죠. 오, 뭐야. 오, 지금 저 친구가 있는 곳을 보니까 저기로 가는 것 같아요. 뭐지? 이거 통과하면 되는 건가? 오, 통과하니까 체크포인트 이렇게 되고요. 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 뭐야. 플레이어 오. 뒤에 숨어서 조심히 통과해. 와, 자, 뛰어. 자, 일단은 이 게임 아주 이런 식으로 플레이할게요. 자, 총이 보고 있지 않을 때 뛰어갑니다. 그리고 유저 뒤에 숨는 거예요. 이게 유저가 아니라 인형? 오, 인형이네. 자, 여기 있는 NPC. 오케이. 뒤에 숨어버리기. 대신 맞아줘. 아, 안 돼! 생각보다 어려운데? 자, 이거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작정 돌진하기. 오케이, 좋았어. 자, 가자. 오케이, 이번엔 통과다. 여기에 있는 인형은 그냥 뭐 장식품입니다. 뭐 별다를 게 없어요. 자, 이렇게 통과해서. 자, 우클릭. 오, 달고나 게임. 자, 세모인가? 오케이, 세모로 가자. 이게 어쩌다 보니까 세모가 선택이 됐는데 세모밖에 못 가네요. 자, 세모로 가서 이렇게 가주시고. 오, 맵이 오 왔다 갔다, 세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뭐야? 안 보여. 오케이, 나이스, 통과했습니다. 자, 빠르게 뛰어서 통과를 하도록 할게요. 아, 오, 나이스. 아, 오, 안 돼. 세모에 조금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오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할 수 있어. 오케이, 갔다가 점프했다가 이거 달고나. 아, 네! 아니, 이거 이러면은 달고나 게임이 아니라 그 뭐야, 그 유리다리 건너는 그 게임이랑 달고나 게임이랑 조금 합쳐진 것 같습니다. 일단 굉장히 퀄리티는 좋아요. 자, 욕심 내지 말고 천천히 진행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와, 그 이후로도 거북토사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점프 천천히 갑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게 보니까 돌아오는 게 굉장히 빠르네요. 지금 보이시죠? 하나 둘 왔다 갔다 했을 때 두 개, 하나 둘 왔다 갔다 했을 때 갑니다. 하나 둘 이렇게 왔다가 돌아갔다가 오는 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하나 둘, 오케이. 이 정도면 이제 달고나 고인물인데? 오케이, 좋았어. 닿겠다. 자, 점프. 나이스. 자, 이번 게임은 뭐야? 오, 여기 있는 거 조금만 밟아도 바로 끝납니다. 이게 지금 어떤 거를 재현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와, 줄다리기 게임을 재현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줄다리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 일단 생각보다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관리자님, 저 나가게 해주세요. 저 깍두기 할래, 깍두기. 오케이. 자, 이제는 여기. 여기도 조심해서. 이제는 점프맵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냥 조심히 거북이처럼만 가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았어. 한번 가보자고.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힘내, 거북이. 아니, 거북도사. 자, 나이스. 오, 뭐야. 이제 진짜 주다리기네? 아니, 이건... 오케이. 이렇게. 아니, 이거 줄달리기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 오! 와, 진짜. 이게 어떻게 줄달리기야? 오! 어! 와, 난이도가 너무 높은데? 오! 오! Nope. 안 돼! 와, 이거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체크포인트는 줘야지. 한번 실수하면은 끝나는 그런 게임이네요. 자, 할 수 있어. 체크포인트가 저기서 없는 게 조금 진짜 난이도가 너무 하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도전하는 거북토사? 난 끝이야. 안 돼. 불쌍한 친구. 자, 리듬에 맞춰서. 오. 아, 네, 네. 아, 네, 제발. 똥손인 거북토사는 결국 현질을 하게 되는데. 안 되겠다. 현질의 힘. 스킵 스테이지 갑니다. 뭐야? 나 이러면 스킵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스킵 스테이지잖아. 나 왜 스킵이 안 돼? 내 로봇스. 어? 아니, 로봇스는 썼는데 스킵이 안 돼? 어, 이거 아니지. 이러면 내 귀한 로봇스 어떡해. 혹시 모르니까 한번 관리자님, 저 로봇스 썼는데요? 어, 이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와, 로봇스를 쓰고 스킵도 못했습니다. 자, 일단 뭐 마지막 라스트 도전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한 것처럼 하면 되지. 긍정적으로 안 돼. 스킵 제발 한 번만.